처음에는 제가 그 함선이라든지 항공모함 배 위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정감이 있고 또 그 속에 좀 이야기가 있는 1970년도에서 1980년도 그 사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아재가 돼버린 저희 세대가 좀 공감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어요. 약간 시리즈처럼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주문 같은 거죠. 그때를 다시 추억하고 싶고 그때를 떠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응답하라라고. 1979라고 한 거. 제가 79년식이라서. 제목은 떴다 방구차입니다. 이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면 진짜 약속이나 했듯이 친구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 연기 속으로 들어가야지 피부에 있던 그런 세균들이 다 죽고 그 연기를 맞아야지 몸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다 소멸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그때 살던 집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고 이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버려진 그 연탄재도 제가 표시를 해봤고 예전 집을 보시면 이게 문패가 하나씩 있었어요.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이 원하는 키트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먼저 조립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짜는 거죠. 대략적인 구도만 잡아놓고 시작을 해요. 만들어가면서 이 스토리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철길 건널목을 만들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철길 건널목이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화사한 봄날의 느낌을 좀 표현해봤고 아침 일찍 이제 국민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전봇대에 보면은 장산 국민학교라고 적혀요. 제가 나온 국민학교. 철도 건널목 앞에 보면 이런 표지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작품 하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요. 관련 사진이라든지 그런 이제 장례 사진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사진을 보다 보면은 기억이 나요. 맞다, 그때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작품은 이제 고향 가는 길이라는 작품인데 옛날 버스하고 이제 택시를 재현한 작품이거든요. 부산에서 영덕 가는 버스거든요. 그 부산은 제 고향이고 영덕은 제 와이프의 고향이에요. 좀 서로의 고향을 이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버스 외벽에 보시면 금성사의 그 광고 문구를 넣어봤어요. 그때는 이게 버스 외벽 광고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 시절의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어서 표현을 해본 거죠. 그 개개인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조립성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런 상상하는 장면을 그냥 연출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티끌이라든지 뭐 모형이 좀 못생겼다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이 작품의 이름은 그땐 그랬지예요. TV에는 저 ET가 방영되고 있어요. 이 뒤로 보시면 실제 TV로 보는 화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앞부분은 현실 세계 그리고 뒷부분은 실제 영화 속 세계 그 두 세계를 이 텔레비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좀 재미난 설정으로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그 이 TV를 보다 보면은 이 로터리가 쏙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헐거워져가지고 벤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채널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도라우스에서 판매하는 피규어인데 처음에는 미국 여자애였어요. 다 리페이팅 한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먹다 남은 라면. 라면은 이 와이어로 이게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아서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만 표현들을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포인트를 넣어보는 걸 좀 좋아해요. 보다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추가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손보고 다시 추가를 해주고. 이 프라모델이라는 게 그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든 축소 모형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조립만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재밌는 장난감. 거기다가 이제 칠을 하고 그런 사실적인 표현을 넣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술작품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라모델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좀 많은 사람이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